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5월 교단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으로 선출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임서궁 신임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총회장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근데 축하라기보다는 위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뭐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긴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웠을까 늘 그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예. 총회장으로서 이 총회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으세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사역에 집중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총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저를 총회장에 세우시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때 제게 주신 구절이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하길 원하신다. 또 마가복음 1장 38절 예수님은 전도하러 왔다고 하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에게 빼앗긴 3년, 코로나에게 빼앗긴 영혼들 되찾아야 된다. 더 이상 이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1년 내내 모든 교단의 역량을 영혼 구원에 두려고 합니다. 이번에 총회 표어를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죠. 다음 세대가 줄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은데요. 줄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교회 안에 줄고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단 차원의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예, 일단은 먼저 정리하고 싶은 거는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전도가 어렵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음 세대는 예수 안 믿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만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계가 인구 저출산에 적극 협조해야 되는데 각 교회별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한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뭐 CTS도 적극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인구 출산을 위해서 협조하는 것은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경 문제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들 하는데요. 교회가 해야 할 역할도 있을 것 같아요. 총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는 이제 국가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도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이제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되는데 저는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귀찮다라든지 편리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교단이 올해부터는 주소록을 종이책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전자 파일로 다 보급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들도 가급적 뭐 요새는 SNS가 많으니까 그런 걸로 문서를 대체한다든지 그래서 아주 작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저탄소 그런 일들에 같이 적극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얻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팬데믹이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저는 코로나 팬데믹을 필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던 걸 다 걸러내고 그러면서 예배의 소중함도 알게 됐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배운 경험은 본질적인 것이 실력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에 이제 집중해야 된다. 결국은 예배와 영혼 구원과 섬김. 그런데 겉으로 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영혼 구원에 몰입하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실천을 하고 본질적인 것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 운동을 위해서도 또 총회장님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뭐 어떤 계획이나 또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연합 운동에 있어서 성결 교단의 역할은 늘 캐스팅 보트라고 그럴까요? 다른 교단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중재 역할을 해오는 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요즘 많이 분열되어 있어서 안타까운데 우리 교단이 그 중간에서 서로 중재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연합기관에 나가다 보면 저의 역할이 주어질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고 하나 만드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